이제 그 성근 공덕을 하면서 이제 일곱 가지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탐진치는 다 생각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삼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삼독. 독은 안 죽, 독은 먹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사바세계를 욕계라 그렇게 합니다. 욕계 다 아시지만 욕계라는 건 욕심으로 꽉 차져 있다. 그래서 노 욕심이 지나친 생각을 많이 이제 한다. 그래서 물건을 탐한다든지 뭐를 탐하는 거. 그래서 항상 부처님은 소욕지족, 적은 것에 만족해라. 소탐대실, 괜히 그 하나 생각하다가 크게 잃는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경계를 했고. 그 다음에 지는 이제 성낸다, 화낸다, 이런 거.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현대 보면 스트레스에다, 뭐 우울증이다, 이런 것들이 그 부처님 말씀에 그분 2500년, 3000년 전에 벌써 이런 것들을 말씀한 거 보면 그야말로 부처님 지혜가 대단하시다. 그래서 진이라는 것은, 성내는 것은 이렇게 비유를 했죠. 소금이 물에서 나왔지만 물을 가까이만 녹아버린다. 다시 말해서 이 화는 내 마음속에 나왔지만 그것을 화를 내면 내 몸이 망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이 또 생긴다. 이렇게도 비유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 치는, 또 그뿐 아니라 이제 그 물뿐 아니라 소금뿐 아니라 그것도 그렇게도 비유했어요. 쇠에 그럼 녹이란 게 있잖아요. 녹이. 녹은 쇠에서 나갔지만 그 녹이 그 본체 쇠를 망가버린다. 뜻이 이 스트레스, 치는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진이 하면 폭력이 되는 것이고, 그 폭력은 이제 서로 다투게 되고,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진은 어리석음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럼 만물의 영장인데 그 수단이 뭐냐, 말과 글로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글을 모르는 것을 이제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그럼 그 고개 환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전혀 상대방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우리가 비유하면 그런 거죠. 어른이 뭐 아이하고 대답해서 애가 계속 우기면 어른이 쳐주듯이 그런 식으로 그것이 뭐 맞아서 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그는 그 어리석은 사람 그것이 본질인 줄 안다. 이렇게 해서 삼진치, 삼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금생에, 아까 말했듯이 금생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선이 되고, 그럼 말대로 내생에 반드시 있다. 그 내생에는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한다. 지옥, 천상, 인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이렇게 육도 윤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음 생에 몸을 받는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다르지만 이제 그 회향이 아까 처음 말했듯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정토종에서는 이 회향을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왕생 회향과 환생 회향. 그러면 왕생 회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만한 그 극락이라는 것이 좋은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 극락 이외에 또 좋은 곳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다. 부처님은 이 삼라만상이 전부 다 알고 보면 다 즐거우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바세계는 언제든지 와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회향을 나는 거기에 환생, 왕생, 그 어느 곳에 가든 나는 거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는 회향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이 있고, 그 다음에 환생. 다시 말해서 내가 회향을 해서 다음에 인간 몸을 받든지, 뭐다 지옥 몸을 받기 싫어하겠죠? 인간 몸을 받아서 다시 한번 사바세계에 와서 내가 그 부처님의 못한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이러한 회향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열 가지를 이제 성근을 쌓으면 금생에 다시 내가 인간으로 환생했을 때 하는 일들이 다 부처님하고 이제 그 취향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말한 회향의 수순경구 일체성근 회향이다. 여섯 번째.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등수준 일체중생 회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수준. 그러면 중생 수순이라는 말은 이제 그 아주 순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면 중생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바세계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바란 말은 부처님만 우리말 하면 집단의 세계, 가지가지 세계. 이것을 또 옛날에는 종종장엄, 장엄이라는 꾸며졌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 존재한다 이런 거, 그 자리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지가지가 존재해서 사는 세상이 사바세계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 한문하면 중생, 중이라는 것은 무리중, 무리라는 것은 많다, 숫자가 많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존재한다, 생한다, 살아간다. 그래서 살아간다, 우리 사람아 살아가는 것이나 부처님 입장에서는 동물, 식물도 다 살아가는 거라. 그래서 모든 것은 삼라만상에 있는 것은 존재하는 자체는 다 생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생.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향을 하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내가 공덕을 지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데 이 주는 사람이 니는 잘 살고 니는 잘하고 못하고 그거를 우리 하는 것이 인생사인데 그래 하지 말고 등은 평등하게 다 붙여고 그러니까 평등하게 이제 회향을 해라. 자,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는 진여상 회향. 진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불교의 진리. 그러니까 진여, 진이라는 것은 진리인데 그것은 진여라는 것은 진은 진리는 변함이 없다.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아름아리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그 회향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10회향을 가지고 또 줄이면 그 의미를 줄이면 뭐냐면 첫째 중생회향. 예를 들면 중생회향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집에 와서 절에 와서 부처님에게 뭐 기도를 하고 그 사람 잘 됐다. 또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뭐 보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좀 나눠줬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간관계를 이제 중생회향이라 하며 거기에 머물면 안 되잖아. 나도 준 사람도 불교 최고 목적은 깨달음이고 부처님이 되는 것인데 그걸 주고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래에 미친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건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함과 동시에 보리회향이라서 보리회향.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이다 이런 말.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항상 깨달기를 내가 발언해야 되냐. 그럼 그 깨달기를 발언한다면 뭘 해야 되나? 항상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입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84,000 경전 내지 우리가 수행 방법은 기도도 있고 참선도 있고 여러 가지 독경도 있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부처님의 진실한 그런 깨달음을 발언하는 거다. 그러면 깨달음 발언 깨달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실제 회향이라 해서 그것을 실천적으로 이제 행동을 해야 돼. 그리고 실천적 행동이 마지막에 우리는 열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열반, 니르바, 저쪽 부처님 세계로 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거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진여상. 그럼 마지막에 이제 진여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진여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뭐냐? 부처님의 세계에 가는 것이고 또 회향을 넓은 의미에서 바람이라고 같이 또 의미를 둡니다. 바람이란 뭐야? 저쪽으로 간다. 그럼 이쪽에는 우리 세상이고 저쪽에는 부처님 세계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쪽에서도 다 부처님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맑기를 못 알아듣으니까 어떤 분별을 해서 해야 맑기를 알아듣는 거라. 그래서 저쪽 바람이 건너간다. 그 건너간 외관에 거기에는 부처님 세계가 있다. 그 부처님 세계는 그야말로 좋고 높고 낮고 뭐 불행 행복이 없는 아주 좋은 평탄한 그런 세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법회도 그렇지만 일반식에 보면 불교 마지막에 보면 사왕서원이라고 해요. 사왕서원. 그럼 이제 사왕서원은 언제 하냐? 마칠 때 한다 이 말이야. 그럼 마칠 때 이것은 이제 또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회향이 되는 거라. 거기에 보면 사왕서원에 보면 중생무문서원도 중생이 무수한 게 많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다 제도하겠다. 이것이 갖다 여우면 중생회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번뇌무진서원단도 마찬가지라. 번뇌가 수 없지만 내가 다 끊겠다. 그럼 번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피나 번뇌인데 번뇌는 생각이다.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이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필요 없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번뇌는 불교의 몸과 마음을
닦는데 방해하는 것이 번뇌다. 여러분, 그렇죠? 나는 텔레비전 잘 보고, 뭐, 먹는 건잘 먹는데, 막 저래 염불하라 하면 나는 싫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번뇌가 더 심하다. 그래, 불교 수행에 번뇌란 불교 전문용어. 그러면 번뇌가 아까 조금 전에 생각이라 그랬대. 생각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IQ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잖아. IQ, 생각해 내는 거. 그러면 우리가 왜 108참회 하노? 그럼 생각이 있어요. 몇 개냐면 부처님 생각은 8만 4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8만 4천 법문, 8만 4천 대장경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해보면 부처님은 인간이 생각해 낼수 있는 것이 8만 4천 가지. 그게 맞는 말씀을 해놓은 것이 8만 대장경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8만 4천 생각을 하겠나?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100개 내지 110개만 생각하면 보통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108참회, 108참 100이 108이란 직접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IQ 우리 학교들에 보면 IQ가 100에서 110은 보통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부처님이 얼마나 그런 생각을 했는가. 그래서 8만 4천 누구나 그러면 8만 4천 다 생각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많아. 그 8만 4천 번뇌를 내가 다 끊게 하리라. 그 다음에 그렇게 이거에서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을 우리가 사홍선을 마주 회향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회향이라는 것은 중생을 그렇게 지금 서가 있는 중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걸 중생회향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리회향은 뭐냐? 보리회향은 법문무량 서원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법문을 통해서, 법문은 부처님 말씀이니까,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전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에 와서 어떻게 보면 염불도, 독경도, 이거 다 경을 보는 거, 보리를 하는 거. 염불이 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리해양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렇게 해양을 했으면 이제 실제해양, 실천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열반에 가야 돼. 깨달았고 그 목적지에 도착을 발을 디디면 안 된다 이 말.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요, 불도 무상 서원성. 불도 더 이상 부처님 가르침보다 더 좋은 건 없으니까 나는 거기서 내 부처님 가르침대로 해서 나 목적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우리가 사홍성을. 그것을 그때 이제 일체해양이다. 그럼 이것은 남인데 하는 거죠. 내가 동시에 이세 가지를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요 앞에서 큰 선생님이 축원할 때 회향 삼처 실험만 하자. 회향이 세 개에 나는 원만하게 내가 다 이루어지도록. 그래 말을 하니까 이것이 내가 함과 동시에 상대방도 같이 하는 거다. 이것에서 진여실상 회향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여섯 번째부터 쭉 보면 계속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남에게 보시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보시는 보시바라밀. 그걸 왜? 제일 어려운 거라. 보시는 나눔이에요. 나눔은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받는 걸 좋아하지 주는 걸 별로 안 싫어해. 참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보시에도 이제 세 가지가 보통 우리 있다. 재물보시, 무예보시, 법보시. 자, 법보시는 뒤에 하고. 그럼 재물보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 의식주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그래, 이것을 스님이 그렇게 주면 나는 뭐 합니까? 그런 게 질문을 하는 것이잖아. 부처님 말씀의 본질은 이러한 큰 마음을 가졌을 때 진정한 중생 제도가 돼 회향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럼 의식주는 우리가 의식 살아가는 데는 밥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 이런 차원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 많다 이 말이야. 보면 왕이 되면 왕자리도 내어주고 원하면 사람 아프면 내 몸도 주고 내 목이 필요하면 내 목을 내주고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보시를 해야만이 그것이 결과적으로 부처님에게 도달한다. 그러한 통큰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다음 무예신은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잖아. 밥만 먹고 사나?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괴로울 때 있고 불안할 때가 있다. 이런 말.
그럼 여러분들이 큰 스님한테 가서 집안에 일 일어나는 거 어떤 결정 문제 걱정 금실에 와서 상담하고 큰 스님이 이렇게 지도하는 그게 뭐예요 보시라 스님 입장에서는. 그럼 스님만 그러나 여러분도 집에 살다 보면 같은 친구들끼리 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서 풀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편안함을 얻었을 때 그거는 보시가 되는 것이고 또 회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음에 이제 법보시는 가장 이제 건강에도 있고 이 중에서도 가장 극한 것이 우리가 법보시다 이런 말이에요. 불교에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등법계 무량회향인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 그 법보시는 법 글자가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들었을 때만 중생이 이고 등락하니까 그런 거다 이거.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보시라는 것은 굉장히 남이 인데 주기가 싫은 건데 이게 이제 효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처님 6년 고행하고 강가에서 목욕할 힘이 없을 때 그때 그 수자타라는 목소녀가 어느 노인이 누워서 힘이 없으니까 그 인도에서 우유를 짜서 죽을 줘서 심지네 이게 수자타 최초 보시다 이런 그래 그 수자타는 그 뒤로 바로 천상에 태어났다. 그럼 그만큼 부처님 아까 말했듯이 힘이 있으니까 그런 불가사의 힘을 가지고 계신데. 그 다음에 이제 가섭존자 같은 거. 가섭존자도 부처님 당시에 불교 증문 탁발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인데 탁발에 스님인데 저 공연 올리면 좋다 이런 소리인데 자기는 그런 문둥 나병 환자가 가진 것도 없지만 문둥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인데 부처님인데 공연을 올리겠노 이 말이야. 그래서 생각을 나는 와이래 참 요즘만 팔자가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할수 그래도 내가 올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동네에서 옛날에는 요즘은 다 집집마다 뭐 수돗물이 있지 옛날에는 동네 우물이 있으면 우물에 아낙네들이 와서 이제 밥할 때살 씻고 이렇게 하잖아 그 씻고 그렇게 했다는 그러면 그 떠물을 떠서 이제 바칠 게 없으니까 가섭존자한테 준 거라.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떠물주다 이 문둥병이 요즘은 뭐 문둥병 그 현세미라 이렇게 하죠. 뭐 이거 옛날 다는데 그 손이 손가락이 떨어서 그 바로에 당긴 거야. 그래도 가섭은 그것을 받아서 이제 가져갔다. 또그 덕택으로 이 사람은 또 천상에 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다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정. 심청정 이것이 뭐냐면 효도지만 효도 이전에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응행. 자, 우리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잘 알듯이 아버지가 봉사야. 그런데 공양미 300석 올리면 뜬다. 이 효도 차원을 떠나서 벌써 심청 입장에서 공양미 300석 그 당시 같으면 요즘 재벌 아니에요. 아, 우리 아버지는 날 때부터 천생적으로 눈이 어두운데 이거 바친다고 뭐 되겠나? 다른 사람도 그래 차라리 이걸 가지고 맛있는 걸 많이 사서 드린 게나 돌아가실 때가 이래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도 심청이는 회의 그걸 공양 300세로 올린 거야. 그러면 그 이제 그걸 앞에 딱 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 말하니까 효심이 있다 하지만 효심 전에 바로 이미 부처님이 공양 300세 올렸다는 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는 부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보다 효도 이전에 이미 벌써 이 사람은 부처님하고 불교의 믿음을 믿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자기 살아나고. 그럼 이것이 뭐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이걸 떠나서 그 부처님의 그 힘은 무궁무궁하다. 그 무궁무궁한 힘을 이제 이 화엄경이라는 좋은 아름다운 세계를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우리는 속된 말로 지식이 짧아서 아유 그거야 그냥 이바구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금 한또 그러면 이건 개인적이고 국가적으로 아까 뭐저 임진왜란한테 했다는데 사실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가 일본 강점기 때 일제 강점기 시대도 거기도 보면 불교인들이 얼마나 힘을 33인 독립선언서 문제 스님이 두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용운 스님하고 용성 스님하고 그러한 그 믿음 속에 그다음에 거기에 부른 뭐 최남선 씨 그다음에 독립운동 김구 선생 이런 분들도 다 절에서 공부하다가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통근사에 어른 계신 경봉수 열반이야. 그 경봉수 일대기 보면 다 독립운동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편지가 오가고 지원하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근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종교가 다원적 종교이기 때문에 그걸 안 내세워서 그렇지. 그 내면에 들어가면 그 주적인 역할을 한그 당시의 사상은 아직까지도 불교에서 우리가 불교의 힘에 의해서 나라가 지탱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봐도 나는 무방하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이제 한 종교에 뭐 그렇게 하면 종교만 편파적이 돼서 그것을 안 내세워서 그렇지. 그 실면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아홉 번째는 무착, 무박, 해탈, 회향. 무탈, 무착. 집착하지 마라. 그 다음에 무박, 속매이지 마라. 해탈해라. 그러면 경상도 말로 하면 생각을 탈탈 털어버려 이 말이야.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럼 그 기본은 어디냐? 여기서는 우리가 보현 행원품. 환경의 운수 보현이 항상 등장하냐. 보현 10대 행원품대로 하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무착, 무박, 해탈, 회향을 하라. 보현 행원품 여러분 잘 첫째가 뭐냐? 애경 제불은. 한 부처님이 아니고 이 사바세계는 모든 부처님이 내게 되어 있다. 이것을 더 넓게 말하면 어제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친구도 다 부처님이다 이 말이야. 넓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부처님, 좁게 생각, 여기서 보현 행원품 부처님 생각하지만 큰 넓게 생각하면 그런. 그래서 모든 부처님을 위해서 나는 다 예경 공양 올리고 칭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 그다음 칭찬 여례원 두 번째는 뭐 어떨? 칭찬. 항상 부처님이 좋은 분이고 부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존재한다. 부처님 힘에 서 있다. 여러분 그러잖아. 여러분 가정에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올수 있는 것은 혼자 힘으로 온건 아니야. 가족이 남편이 직장에서 가서 돈을 벌고 가정이랑 이루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온거 아니야. 올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숨은 뒤에 한 사람이 앞에 나타날 땐 뒤에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우리가 삶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하는 부처님을 칭찬. 글자 그대로 칭찬이다. 열애. 부처님에 대해서 항상 나는 칭찬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광수 공양원. 광수. 넓게 모든 넓게 달고 공양을 다 모든 부처님에게 나는 공양을. 그게 평등이다 이 말이야. 집착이 아니고. 그다음에 수의 공덕. 항상 하고 나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재지 말고 있는 데 없는 돈이 있는 데 없는데 할까 말까 이런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한그 자체의 기쁨을 느끼는 그런 보현 행원품을 생각을 해라. 그다음에 청전 법륜은 그는 부처님 법륜은 항상 부처님 말을 전달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포교하고 전법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청년 아주 좋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익이라든지 어떤 손해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맑은 맑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 7번째 청불 주세원 항상 부처님이 내 곁에 오래 살기를 오래 계시기를 이것이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은 뭔지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사바세를 견색이라 그래. 색은 모양이라. 모양을 봤을 때 우리가 마음이 더 신심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다른 종교들이 이 부처님 모습을 아 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는 거야. 부처님 상을 모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그랬다. 그 우리가 원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더 신심을 내겠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집에 조상 아버지 제사를 모신다 할 때, 아 오늘이 우리 아버지 죽은 날이다. 그냥 절하는 거 하고 사진이나 사진 걸어놓고 집 위패 쓰고 지팡 쓰고 과일 차려놓고 음식 차려놓고 절하는 거 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왜?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더 생각을 더 강하게 하는 거야. 뭐 한다고 이 바쁜데 가마 전화 한 통화 하면 물건 다 갖다 주는데 이 추운데 시장에 나가서 내가 골리노. 눈을 봐야 내가 만족하는 거라.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항상 부처님이 내 눈앞에서
오래오래 계시는 그런 걸, 그럼 내 눈앞에서 오래 안 계시면 내가 부처님 계신 곳을 한번 찾아가지고 예견을 올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향순 주제원, 중생원. 항상 또 중생을 잘 다스리고 중생들과 함께 산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보게 회양아, 그걸 여둔 좀 맞아 보게 넓게 모든 것을 다 나는 회양한다는, 아까 말씀드린 회양은, 회양의 그 목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그것이 목적이다, 그것을 우리는 회양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바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다면 모든 데 내가 회양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저 아홉 번째. 그 다음에 등 벗게 무량회양. 여기는 등 벗게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계라, 부처님 세계. 우리는 이 세상을 세계라 하자, 부처님 이 세상을 벗게라 그렇게 한다. 그럼 벗게는 두 가지, 뭐든지 규칙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법은 규칙이잖아요. 이 사바세계도 모두 봄, 여름, 가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부처님 다 설명을 했다 이 말이야. 말씀을 한 거야. 그래서 법계 얘는 뭐 했느냐? 보시, 법보시를 해서 모든 만중생이 부처님 말씀을 알 수 있고 그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어서 그것을 부처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취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법보시가 금강경에도 나오고 타나 퇴물보시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법보시다. 그럼 법은 뭐냐?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뭐냐?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경전에도 육바라밀 중에 마지막에 반자 지혜다 이런 말이야. 그 보시라면 좋다, 지혜라면 좋다 이런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 지혜, 지혜 슬기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걸 떠나서도 우리 일반 공부만, 왜 우리가 자 사자 초등학교 나면 중학교 가야 되고 왜 이거 배우려나? 그만큼 일반 공부도 예를 들어서 지혜를 밝히기 위해, 지식을 밝히기 위해, 지식이 넓어야 이 사회에 우리가 내가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의 지혜는 지식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타고난 그러한 성품이 지혜고 또 한번 그 속속수질이 하는 거. 우리는 이것을 보면 아 이 시계다 이 정도는 지식이다. 근데 이 시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고 하는 속속들이 아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을 지혜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보면 우리 할머니도 글 몰랐어. 그러나 살림사 하는 거 보면 글자대로 뭐 어떻고 예를 들어 밥 한 물 얼마 먹고 이거 안 해도 탁 보면 아는 거라. 이게 이런 것이 지혜라. 이런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수 없는 훈련 속에서만 가능한 거라. 그래서 항상 요 마지막에도 시회양 만듦에도 법보시가 제일이 어뜹니다. 보시 중에 제일이 어뜹니다. 그래 청량한 마음을 내어서 항상 법보시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법보시는 바로 내가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부처님의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줘서 아까 말했듯이 이 사바세계 불안한 마음을 정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10대 이제 우리가 회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계속 오늘 했다고 하니까 내일이 하고 하는 것은 계속 했을 때만이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그럼 그 내용은 읽어보면 엄청나게 과연 할 수 이런 말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받고 생각이 안 되지만 그의 글의 그 말의 본질은 그렇게 내 목숨까지 내주고 보시라 하면 내주려 하지만 그러한 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뭔가 달라진다, 회향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그 글자 안에 있는 거 보면 손톱이 없는 사람 손톱을 주고 머리 없는 사람 머리를 주고 뭐 모든 것을 이렇게 그야말로 내 목이 없는 사람 목을 주고 내 임금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고 실제로 그 누가 내놓겠노? 누가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본질은 바로 이런 넓은 마음으로 했을 때 부처님 세계로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여러분 아까 뭐고 그 고종 2조 만렵에 2조 만렵 누가 고종하고 대원군하고 민비하고 계속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 고종 그분이 참 저 대원군이 얼마나 유교학자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되자마자 힘있을 때 서원을 철폐한 거예요. 전국 서원을. 왜 그랬냐? 이 동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매너라고 계속 사고 두 번이나 중국으로 그 뭐고 귀향 갔잖아. 그러니까 이저저민씨 자기 그저 본부 민대비지요. 그 같은 저민 씨는 뭐냐 하면은 민비는 그 사람 족 대원군의 부인의 조카를 고종 매너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하고 민 씨하고는 성이 같은 민 씨라. 그래 갔는데 그민씨 부인은 이제 절에 다니는 그 옛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겉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답답하고 할 때는 다 그래도 그 정서적으로 절에 가고 이렇게 이제 사람 빈단 말이야. 그래 이제 그 신묘장군 대단한 일을 좀 그건 자기는 모르지. 그러면서 당신 제일 어려울 때 한번 피워보고 읽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때만 해도 사대부 대감이니까 뭐 본부인 뭐 어떻게 말 들었겠어? 그럼 받아 여타가 이제 죽을 지경 되니까. 그래가 이제 어차피 죽는데 이제 그래도 마지막 부인이 준걸뭐 한번 응모시고 보니까 이제 치면 대단한 그 야사에 다 나옵니다. 대단한 일이라는 거라. 아, 대단해. 그래 이제 글을 읽으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 그 빗물 받아먹고 갈증을 그한 거예요. 그왕갈 때까지 그 귀향 갈 때까지 물안 줍니다.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거를 경을 읽고 소낙비 와서 그 소낙비를 먹고 살았다. 그래서 자기 힘이 있을 때 오자마자 서원을 다 철폐해버리고 그러한 것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재나 다 일어나는 거라. 이것이 부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여러 가지 지금 세월이 변하고 하더라도 가장 없어지지 않는 것이 요런 유행이란 게 있잖아요. 유행이. 그런데도 인류가 지금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속된 말로 하면 그 뭐고 저저 유행이고 또는 그게 뭐 불경기고 또는 무엇이 없어졌더라도 끝까지 안 없어진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는 인류와 더불어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종교 많은 중에서도 불교가 지금 제일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물질적으로 사니까 지식인들은 물질적으로 사니까 종교 없이 사는 것 같지만은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정통이고 바른 마음을 다스리고 바른 말을 하신 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그것이 맞는 거예요. 자, 하나 안할 말로 요즘 우리가 의학적으로 그렇잖아. 아까 스트레스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 다이어트 얼마나 유행합니까? 그건 다이어트 기본이 뭐냐? 세 가지 아닙니까? 기본은 소식해라, 채식해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게 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절을 하면 채식 아니야? 그 다음에 절에는 요즘은 세번 먹지만 옛날엔 두 번밖에 안 먹어서 소식했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상, 부처님 사상분하고 일상생활에 가는데, 아까 말했듯이 살색을 안 하는 이런 생활, 일상생활까지도 부처님이 말씀한 그게 현대 갈수록 우리가 더 맞는 거라. 일부일체돼서 불삼도 맞는 거고. 그래서 인권, 요즘 얼마나 인권 문제가 많나. 그리고 불교의 본질은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생명 존중, 인간 평등이에요. 그럼 요즘 갑질, 갑질하는 게 평등이 아니잖아. 근데 부처님 2000, 3000년 전에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했다. 그 갑질이 뭐냐? 자기 권세를 누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데. 그래서 요즘 갑질이다. 뭐, 자연 보호를 해야 된다. 인간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인권이다.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부처님 사상이 그대로 지금 가면 갈수록 더 현대인에 맞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얼마나 전생하고 부처님 인연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하찮은 일이 있고 이래 하더라도 역시 이거는 사바세계의 어떤 그런 예, 것이다. 왜? 사바세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라. 그렇게 해서 마음 다스리는 법.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 가지 뭐 절에 오면 뭐 때문에 오는 거? 옛날 어른들 마음 닦으러 간다. 마음 닦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뭐 지금 여러분 그 뭐야 신년 되면 또 신습으로 많이 가잖아. 막 그게 꼭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제 뭐 재미로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 우리가 토종 비결이 유명한 토종 이지암 선생이 쓴거 아니에요.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관상 우리가 관상 네 관상 보기 참 좋다. 관상보다 더 좋은 게 등상이라. 뒷모습 아 진짜 뒷모습 뒷모습보다 더 좋은 게 음상이에요. 음상
그래 부처님 말씀은 사자고라 그랬잖아. 한번 딱 들으면 우리가 여러분 대화할 때 사람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대화할 때 그 사람 음성 듣고 우리가 제압 당하잖아. 그 음상보다 더 좋은 것이 심상이라. 마음 심자. 그래 절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본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대인에게 맞고 부처님 경전이 2500년, 3000년 전에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시대에 아직까지 부처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생명은 열애이기 때문에 그때 그 출발과 지금도 그대로 부처님 옆에서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속된 말로 믿는 구석을 하니까 그런 거 뭐 조금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사도 힘차게 박차게 나가면 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